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성산 일출봉에 가는 길입니다.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죠. 성산 일출봉은 이미 수차례 수십 번 가봤기 때문에 패스하고, 오늘은 성산 일출봉 근처에 위치한 다이빙 포인트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이빙을 진행할 리조트는 제주 동부권 유일한 스쿠버 다이빙 리조트 성산 리조트에서 진행할 거고요. 리조트까지 안전 운행해 주시는 동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봄 날씨가 완연한 4월이긴 한데 어제 밖에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직 조금 춥긴 춥더라고요. 특히 바다 쪽 바람이 많이 불죠. 제주도 삼다도입니다. 그래서 수온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This is Sparta! 제가 14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가는 첫 다이빙이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어떨지 함께 보시죠. 빼꼼 골목 사이로 보이는 다이빙 센터 다녀올게요. 야, 문 안 닫고 가냐? Nope. 오, 너무 일찍 왔나? 지금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문도 자물쇠로 잠겨있네요. 근데 항구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센터 내부는 이렇고요. 깔끔합니다. 오랜만에 쓰는 면책동이서 정말 두근두근 새근새근. 야, 배도 안 탔는데 벌써 후드까지 다 썼네요.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은. 제 장비 체크하고요. 웨이트 8kg 차입니다. 배 타고 출발. 성산 일출봉을 이쪽에서 보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뿌이뿌이 신났다. 바로 입수. 와, 이 찬물 진짜 오랜만인데요? 들어가자 보이는 모자반. 입수 포인트는 이렇게 안반 지역이었습니다. 밥을 까먹고 와가지고 맨손이에요, 지금. 지금 이거 비닐봉투인지 살짝 헛갈리는 해파리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지금 순간 수거할 뻔했어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자리여라는 포인트인데 자리돔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수심은 들어간 지 4분밖에 안 됐는데 금세 20m 찍었어요. 저 오랜만에 랜턴도 한번 켜보고 괜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산호 아래 뭐 좀 있나? 뭐 좀 없나? 자, 요 바위 사이 구멍으로 들어가 줍니다. 뭐지? 동굴인가? 동굴은 아니고 짧게 반 폐쇄된 공간이었어요. 라이트를 활용해서 벽면을 두리번두리번 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라일라입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좀 멋지지 않나요? 이게 되게 좁은 암벽 사이를 지나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부채산으로 다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풍성합니다. 제 카메라가 레드 필터가 없고 색감 보정이 안 돼서 이렇게 좀 하얗고 퍼렇게만 찍혔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멋있어요.
빗방울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이 아래 다이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땅에서 이렇게 바위 틈에서 공기방울이 뽀글뽀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에 샤르말시크에서도 비슷한 걸 봤었는데 제주도에도 이런 게 있네요. 뭔가 성산 일출봉 관련해서 가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지형은 이렇게 계속해서 안반 지역이었습니다. 모자반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예쁜 부채산호가 있네요. 저기 좀 블루탱 같이 생기는 한 마리 지나간다. 바위 아래에 뭔가 하나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라이트를 계속 비춰보면서 찬찬히 보고 있어요. 드디어 한 마리 발견했어요. 귀여운 박스피시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사실 되게 많이 보이는 물고기인데 어류도감 보니까 자바링인 것 같기도 하고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친구는 가시보거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눈 큰 것 좀 봐요. 와, 이 모자반 숨 멋지다. 해류에 이렇게 딱 흔들리고 있네요. 다이빙 포인트 이름에 걸맞게 자리돔들을 봤고요. 올라갈 준비를 이제 합니다. 첫 번째 다이빙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와, 이거 어묵이잖아. 그것도 꼬치 어묵? 이거 산 거 아니에요. 다이빙 센터 사장님이 직접 끓여주신 겁니다. 너무 맛있잖아, 이거. 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너무 감동이잖아. 두 번째 다이빙 시작합니다. 이번엔 장갑도 챙겼어요. 아까 손 되게 시렸거든요. 백롤로 입수. 내려가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청소 놀래기인가요? 멀리 가버리네. 첫 번째는 강사님이랑 둘이 들어갔었는데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이 좀 더 오셔서 총 4명이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한 분은 제주도 한 달 살기 오셨다가 다이빙의 매력에 푹 빠져서 어쩌다 보니 장기 체류하시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성산항 근처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제주도민이셨습니다.
여기 귀여운 쥐치 발견. 되게 작다. 너무 작아. 좀 초점이 나갔네요. 두 번째 포인트 이름은 독립문이었습니다. 여기도 첫 번째 포인트 못지않게 산호밭이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흐뭇했습니다. 요물고기. 요거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두 번째 지형도 역시 샌드 아니죠? 완전 돌바닥입니다. 돌멩이들이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 걸 보니까 마치 깊은 계곡 속 같기도 합니다. 바위 아래 붙어있던 물고기 자발인가요? 여기 자리돔질이 귀엽게 막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귀엽다 너네. 이게 돌 위에 자고 있는 건지 꿈쩍을 안 하네? 이거 자발이 맞나요? 버섯 모양 연산호도 하나 보였고요. 자, 돌멩이 아래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았다. 이거 노란 거북 박스피쉬 아닌가요?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뭐야, 엄청 많잖아. 뭐야, 엄청 많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물고기 떼가. 큰 물고기는 아닌데, 조금, 멸치? 멸치떼인가?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와, 뭐지? 근데 저 아래 저거 뭐야? 달고기도 있어. 와, 대박. 와, 달고기 저 처음 봤어요. 와, 대박이야. 우와. 와, 물고기 완전 많아. 달고기까지 대박이야. 약간 이 조그마한 물고기들은 멸치라기보다는 자리돔이랑 조금 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리돔은 아니지만. 와, 달고기도 한 마리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가족이 있네. 달고기가 사실 이렇게 무리로 이동하는 물고기가 아니고 개별 활동하는 물고기거든요. 뭐 완전 큰 무리는 아니지만 한 네다섯 마리가 같이 있네요. 달고기는 몸통 중앙에 동전 모양, 달 모양 마크가 있기 때문에 달고기라고 불리웁니다. 살이 매우 담백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죠. 저도 몇 번 먹어봤습니다. 근데 바닷속에선 처음 봐요. 달고기랑 만남을 뒤로 하고 이렇게 큰 원형 문을 지나갑니다. 와, 이게 이래서 독립문이구나 깨달았어요. 와, 이래서 이거 이름 독립문으로 지었구나. 와, 이거 지형도 꽤 멋있더라고요. 약간 사이판의 그로토 입구 느낌도 조금 났습니다. 저기 아홉 동갈이 지나가네요. 제가 이름 아는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홉 동가리. 그리고 이 물고기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봤는데? 얘 혹시 이름 알면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어느덧 또 올라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이빙도 이렇게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다이빙 타임은 무려 33분. 와, 어쩐지 춥다 했어. 수온이 한 15도 정도 나왔거든요. 오늘 5mm 웨슈트 입었습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뿅, 다시 수면이 세계로 도착. 바닷물에 빠져서 보는 성산일출봉. 요것도 괜찮네요.
여긴 밥 먹으러 온 편운산장입니다. 아일랜드 트래블러님이 추천하신 영상 보고 왔습니다. 뚝배기! 분위기부터가 죽여주네요. 밥은 할머니가 차려준 시골 밥상 느낌이었고요. 매우 꿀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